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땅연필입니다. 11월 말일이라 11월 월간 상승률 조금 스피디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간방송에서 뭐 2600단에서 2500단 보는 거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MSCI 오늘 일정 부분 외국인 매도세 나오면서 다시 한번 2500단 보고 왔는데요. 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연말장 지금 12월 달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닥, 뭐, 우려스럽진 않은 상황입니다. 뭐, 당장 내일이죠. 12월 1일 날, 외국인 수급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오늘 또 시장이 조금만 더 상승해주면 오늘 들어온 개인들 수급도 조금 일정 부분 내주면서 어느 정도 또 안정을 찾아가면서 방향성을 또 타진하겠죠. 자, 오늘 탑30인데요. 개별적인 종목 빼고 거의 다 제지, 포장재 이쪽 관련주들이 한 10개, 30개 중에 한 10개 올라왔네요. 역시나 뭐 확진자 증가에 따른 우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그쪽 3차 웨이브 쪽에 해당되는 제지 라인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뭐 언제나 또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이 이제 접종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면 당연히 국내에서도 그쪽 이슈가 또 부각받으면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우려감은 조금 상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간으로 한번 보죠. 자, 11월 월간 1위는 AB 프로바이오네요. 229% 11월 동안 올랐습니다. 전형적인 테마주의 급등이었죠.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다, 모더나 관련주다 이러면서 백신 관련 기대감이 들어올 때마다 상승을 지속을 했고 마지막에는 뭐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을 저명한 네이처지에 게재를 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그때 추가적인 상승률을 세게 한번 가져갔습니다. 800원에서 3,0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자, 이런 거죠. 뭐 추가적인 등락이 얼마나 거듭할지는 이제 관심이 없는 단계로 돼 버린 거고. 실적이죠. 뭐 실적이고 원사업단에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원사업단은 원래 유진인트로 기계 관련주입니다. 절삭기계 이런적인 테마적인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탈락이 된 상태죠. 두 번째는 BK 탑스, 동양네트워크스, 티탑스, 마지막으로 BK 탑스로 사명을 변경했고 여기도 개별적인 상승이 쭉 나왔네요.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모습이었죠. 실적단에서는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재료적 측면에서도, 라임 자산 관련주 이미지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지금 내년도 3월 전까지 뭐 관리 종목 편입 이슈라든지 상폐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재무제표 등등, 이미지를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감자를 했고요. 그다음 이 안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사명을 변경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면서 개별적인 이런 급등각을 보여주긴 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 언제나 있는 기업이고요. 뭐 가칭이라고 칭한다면
그죠?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의 수순은 감자나 자금 조달, 그 다음 그 시즌에 유행하는 신사업 추진 진행하면서 자금 조달 성공. 이런 식으로. 요게 차트상에서는 개별 급등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12월 달이고요. 내년 1분기 이제 쯤 실적 나올 쯤 했을 때 3월 달에 우리 적자 구조 지속하는 기업들 관리 정보 편입 이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진행됐던 아이들은 상폐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덕성, 우, 덕성 이런 것들은 다 윤석열 관련주. 오늘자 방금 나온 소식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양쪽 모두 물러나는 것이 어떠느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했다는 거, 그런 게 뉴스화가 됐네요. 정치적인 것들은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 GH 신소재도 1차 이후 2차까지, 1차 이후 2차까지 상승이 나온 경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이 1200억이나 됐는데, 원사업단은 부직포 라인, 자동차 부품 쪽이죠. 내장재 부직포 라인이고요. 이 부직포 사업 때문에 마스크 관련 사업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 띄었는데요. 주력 테마에 들어갔던 것들은 음압병동 이런 움직임들이었죠. GH 신소재 자회사인 원방테크가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음압병동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GH 신소재, MVH 코리아, 원방테크까지 음압병동 이미지로 이렇게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뭐 병동이 모자라다 모자라다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인 사업자는 이런 테마주 쪽에 있진 않죠. 뭐 실질적으로 조립식을 하는 쪽이나 아니면 원래 건설 사업을 했던 애들 중에는 뭐 코오롱 글로벌 이런 애들이 있고요. 테마적 측면에서는 뭐 여러 아이들이 많죠. GH 신소재도 있고 원방테크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파라텍은 매각. 아시아 정면은 아직까지도 이 개별적인 상승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뭘까?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단계고요. 뭐 종묘 사업자에서 실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원래 종묘 사업, 글로벌 종묘 사업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의 상승률도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무슨 이유일까 하면서 그냥 생각하는 정도고, 대한과학도 뭐 콜드체인, 처음에는 초저온 냉동고로 시작해서 이것들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 RNA 백신 쪽에 이 저온 배송 때문에 뭐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냉동고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용마로직스의 모회사인 동아소시오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녹십자 그룹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뭐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뭐 세윤메디칼 등등등, 태경케미컬 그런 테마를 형성했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삼보산업도 정책 관련 이미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이미지 때문에 11월 동안 요만큼 움직여줬네요. 바이오톡스텍은 2대주주가 셀트리온으로, 셀트리온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12월 달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국내에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 이 기대감으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톡스텍, 그 다음에 뭐 대정화금, 이런 종목까지 순환을 일으키면서 11월 달 후반부에 상승세를 쭉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죠? 11월 달부터 쭉 계속 올랐죠. 25만원 하단부터 35만원까지 찍은 셀트리온이었고, 셀트리온 제약도 11월 달부터 상승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바이오 톡스텍도 11월부터 기울기가 달라졌고, 대정화금도 조용하다가 상승세. 여기다 셀트리온 관련주로 움직이는 11월 달의 상승률이었습니다. 위지트는 가상화폐, 대한해운, 물류해운, 항공, 그 다음 해운, 이런 물류라인들, 지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여기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단이 깨진 상태에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옮길 배들이 없다. 이에 따라서 운임들이 올라가고 그런 영향이 바탕으로 HMM이 먼저 트리거 역할을 하고 대한해운이 움직이고 그 뒷단에서 뭐 운임에 관련된 계약 사항과 상관없이 KSS 해운, 뭐 펜오션 이런 애들까지 다 같이 움직이고 이두 번째 웨이브로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하는 조선 관련주가 움직이고, 조선 관련주 대장주들이 움직이니, 조선 기자재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HSD엔진, 이런 기자재까지 움직임을 보여준 11월 달의 한 달이었습니다. 수산중공업도, 많이 움직였죠. 정세균 총리 관련주고요. 정시 종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권 도전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키고 있는 현 총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여권에서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이런 식으로 대권 주자들이 통합 전에 각자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11월 한 달이었고요. 반대로 야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윤석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유승민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보궐선거부터 이미지를 키워가는 서울시장의 접전, 부산시장의 접전, 이것들을 통해서 힘의 기울기가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 4월달 그때가 되면은 각 주자마다 통합의 이미지들이 조금씩 켜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뭐 인콘이나 TNR 바이오펩 이런 애들은 백신 관련 순환매 뒷단들, 대한전선은 매각, 뭐이 정도네요. 30위권 밖을 봤을 때 이런 패키지 포장, 제지 포장재 라인들, 확진자 증가, 온라인 배송 또 누가 택배, 물류, 골판지 쇼티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1차 상승 이후에 소외되던 제지 관련주들이 11월 달에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11월 달은 코로나 관련주가 11종목인데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백신 관련주다. 이런 것들은 조금 빠지고, 그 뒷단에서 콜드체인 관련주에 속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개별적인 백신 2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되는 단계가 11월 달이었다. 그리고 백신이란 키워드를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백신의 접종이 12월 달 초부터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한 12월 12일경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때부터, 접종을 지속적으로 미국을 시작해서 뭐 영국이라든지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시작하면은 뭐
변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은 조금 더 이상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것 같고, 그동안에 실질적인 우리의 몸으로 와닿는 경기 지표는 조금 하강을 할 것이고, 이것들이 내년 2021년 1분기에 얼마나 실적을 갉아먹느냐, 그 싸움일 것 같아요. 안 갉아먹는 업종은 수급들이 더 달라붙을 것이고, 갉아먹는 업종은 수급들이 기대감 구간을 빼먹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선 관련주는 역시나 서울하고 부산 시장 겪어보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제지나 포장재는 실질적으로 돈도 잘 벌고 있으니까, 테마적으로 우후죽순 다 움직였지만, 역시나 이쪽도 지속적인 상승을 해 간다면, 실질적으로 진짜 반사 수혜를, 쇼티지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갖는 대장주격 이미지들은 조금 더, 이런 테마적 수급이 빠진 후에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11월 월간으로 보니까 200%까지 오른 종목들이 있었고요. 뭐, 마지막 종목이라 하더라도 70%까지 올라줬네요. 자, 11월은 이제 이렇게 갔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12월은, 뭐, 12월, 일단은 오늘 MSCI 리밸런싱 관련 외국인 수급 다시 추세를 형성하는지 아니면은 변곡을 나타내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12월 둘째 날 있는 만긴 날, 그거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 12월 중순 어딘가에서 지금 매도로 일관하는 우리 기관애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타이밍이 오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이 정도 하면은 12월도 반이 그냥 후딱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들은 테마적 측면을 빼고 나면은 역시나 실적이 남기 때문에 내년에 국내에서 실적이 관련 가장 돋보이는 섹터 업종들은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반도체가 1위겠죠. 아무래도 자동차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화학도 급등 이후에 조금 숨 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개별적인 업종이나 관심이 가는 테마들 조금씩 추가시키면 12월 달에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마감을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12월의 시작입니다. 조금 혼조세가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월간 탑 30 오늘 방송 요 정도로 마치고 12월 달에 주간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